예, 대망망으로 환경. 예. 이것이 수업 괜찮았지? 야, 이 불설 아미타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종시서방, 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과 10만억 불도,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은, 유색의 한 세계가 있는데, 명할 극락, 이름을 극락이라고 하고, 기토유불,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호 아미타, 아미타 부처님이라 부르고, 금 현재 설법, 지금 현재도 설법을 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믿지? 이것만은 믿어야 돼. 이것만은 믿어야 돼. 이거 불자로서 이거 못 믿는다 하면, 이거 모른다 하면 불자 아니라, 불자 아니라. 정말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대복을 타고 나서, 어디든 간에 있잖아, 그죠? 이거는 믿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시간은, 그, 무비스님의 환경 보현 행운품 해설. 이와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이제는 간절했으면,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좀 살았으면, 그럼 그거 나온 김에 그거 한번 읽어볼까, 야? 앞에 그 페이지, 잔글씨 있잖아요. 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있잖아요. 보현보살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선재동자한테 얘기한 게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전을 대할 때는 있잖아요. 경전 속에 주인공이 우리는 돼야 돼요. 항상. 보현보살님께서 선재동자한테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선재동자한테 이야기한다 하면 나는 없어져 버려요. 항상 내한테 이야기한다 생각들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와 부처님하고 묻고 대답하잖아요. 항상 거기서도 내가 주인공이 돼. 나는 내가 묻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한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항상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있잖아요. 경전이 빨리 우리한테 있잖아요. 다가옵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그거 한번 보입시다. 보현보살 10대원, 10종대원 우리가 공부한 거 있잖아요.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예경제불원이다, 그지? 둘째는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며 칭찬열애원이다, 그죠? 열애를 칭량 찬탄하는 것. 셋째는 널리 공양하며 광수공양원에 넓은 광자 아닙니까? 그죠? 널리 공양하는 거 있잖아요. 넷째는 스스로의 업장을 참회하며 참제업장원, 업의 장애를 참회하고 제거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는 것. 수의 공덕은 따를 숫자, 기쁠 이자.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는 것. 남 잘 되는 거 보고 박수 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워요. 자,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는 것. 청전 법륜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그죠? 법륜 굴리기를 청하는 것. 설법, 법륜이 뭐냐면 설법의 주기를 갖다 청하는 것. 아시겠지? 항상 우리는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자, 일곱째는 오늘 공부할 겁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기를 청하며, 우리 그 저 보현행운 우리 노래할 때도 그거 있지요? 열반에 들지 말고, 그게 청불주세원이란 청불주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갖다 청불주세원입니다.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며, 상수불학원, 항상 상자 따른 숫자 있잖아요. 부처불자 배우라 자. 항상 나는 부처님을 따라서 배웠다. 부처님 경전 나는 공부하겠다. 나는 있잖아. 매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정법회 그 사람에서 공부하는 있잖아. 그제? 이 모임은 나는 빠지지 않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있잖아요. 참. 야, 아홉째는 항상 중생들을 갖다 수순하며 항순 중생은 중생들 갖다가 중생들이 말이 안 나. 귀 기울이고 항상 그 입장이 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전부 다들 막 자기가 잘나가지고 있잖아요. 막 나를 따라가지 그 사람 따라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열째는 모두 다 회양하며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했잖아. 전부 다 나 모든 중생들한테 다 나눠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지? 이야 이거 참 우리가 이와 같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와 같이 좀 살았으면 우리 중생들이. 그래서 우리가 부처 되려면 아직 가만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64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책이요. 요 책 64페이지. 혹시 있잖아. 유튜브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무비스님 있잖아요. 보현 행운품에서 이와 같이 살았으면 요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64페이지 보면 우리하고 같이 있잖아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9. 아홉 번째.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다. 청불 주세운이다. 그죠? 청할 청자. 부처불자.
머물주자 세상 세자 세상이 오랫동안 나 사시기를 원하는 그런 원이다 이제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한번 훑어보고 61페이지 한번 볼까 61페이지 예 보살님들 61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 61페이지 자, 뭐 예 살갑게 좀 예, 찾아줘 있어 예 예 자 여덟 번째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다 설법하여 주기 청전법률은 법륜 굴리기를 청하는 원 있잖아, 그죠? 법륜 굴린다는 얘기는 설법해 주기를 청하는 원이다, 그지? 야, 그런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한문 원문 있잖아요. 자, 같이 공부합시다. 부차, 또다시 선남자야. 은, 말하자면, 청전 법륜자는 법륜 굴리기를 청한다는 것은 설법해 주기를 청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 우리가 법륜 굴리기를 청한다는 것은 소유, 있는 바, 바소자, 있을류자이면 있는 바, 진법계 흑공계 시방 3세, 시방에 있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불찰, 일체 부처님 국토에 있는 극 미진중, 지극할 극자, 적을 밑자, 티끌 진자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티끌 가운데에 부처님 국토에 있는 그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많은 티끌 가운데 일일 가규, 낱낱 각자, 이설류제 있다. 뭐가 있냐? 불가설, 불가설, 불찰, 극, 미진수, 광대, 불찰. 아, 참네. 낱낱 그 미세먼지들마다 각자에는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국토에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수와 같은 넓고 큰 부처님 국토가 또 있다. 야, 참네. 미세먼지 안에 그것도 큰 뭐 국토가 있단다. 이런 거, 이런 거 화엄경 아니면 있잖아요. 우리 불자들 아니면 이 뜻을 이해를 못 해. 참 깨달은 사람이 성자들 입장에서 있잖아요. 이게 쓴 겁니다. 그제? 일일 찰 중에 낱낱 그 국토 가운데, 국토 찰자 아닙니까? 낱낱 그 국토 가운데, 가운데 중 가운데에 염념, 잠깐, 잠깐 동안에 있을 요점이 있다. 불가설 불가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국토에 있는 지극히 먼지수와 같은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이 그거 뭐 그게 또 진짜 뭐 미세먼지와 같은 그 많은 또 부처님들이 계신단다. 아 참네. 성등정각 성 이루었다. 뭘 이루었냐면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미세먼지와 같은 그 많고 많은 부처님들이 다 부처가 됐다 이 말입니다. 부처가 되었는데 일일보살회의 위어거든. 일체의 보살회회는 많은 있잖아 대중들이 한 부처님마다 많은 대중들이 위어는 삥 둘러싼단 말입니다. 부처님을 갖다가 한 부처님이 탄생을 하면 보살들이 또 그 부처님을 갖다가 애워싸 애워싸거든. 아실 이아실이 신구의 업으로 종종 방편으로 은근 권청하여 전묘법륜이니 이래 돼 있다 그지? 내가 모두 신구의 삼업으로서 써 있지 않습니까? 신구의 삼업 우리 삼업이라 하잖아요. 신구의 삼업으로서 종종 가지가지 방편으로 은근 저번에 말씀드렸던 은근히 우리 은근히 갈 때 이게 은근입니다. 이 한문을 은근입니다. 은근히 묘법륜 굴리기를 갖다가 은근히 권청하기를 은근히 이제 항상 있잖아 부처님이 탄생하고 아니면 부처님 아니라도 선지식이 있으면 항상 나는 있잖아 그거 가가지고 있잖아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있잖아 은근히 이제 부처님 좋은 설법 해주시오 이렇게 권청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권청하기를 자 여시 허공재진하며 중생재진하며 중생업진하 중생번뇌진하여도 아상권청 일체재불 일체재불 정전법륜은 무유궁진인 이래 되어 있다 그지? 자 이와 같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아상권청 일체재불 나자 항상 산자입니까? 항상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한테 정법륜 바른 법륜 굴리기를 갖다가 항상 권청하는 데에서가 무유궁진 다음이 없음이니 나는 항상 있잖아요. 뭐 부처님 찾아가가지고 나는 법륜 굴리기를
설법해달라고 이제는 청하는 데서 나나나나 다음이 없어. 다음이 없기도 염염상소가 무유간단이지. 생각 계속해서 중간에 끊어짐이 없기를 없어서 신구의 업으로 무유필입니다. 신구의 삼업으로 권청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유필염. 피곤해하거나 실증을 나는 내지 않겠다. 나는 있잖아. 이거 설법해달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이고 여태까지 있잖아. 뭐 좋은 나나 스님들 좋은 나나 뭐 선지식들한테 법문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뭐 아이고 이제 뒤에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나 피곤해서 힘들어서 나 못하겠다. 이렇게 실증 안 내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우리는 항상 이제 배우는 자세가 항상 돼야 돼요. 뭐 있잖아. 누가 큰 나나 선지식이 있다 하면 뭐 우리 불운천리라고 합니까? 아무리 멀어도 우리는 찾아가서 배우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자, 그게 이제 청불조심은 지난 시간까지 생기고. 자, 오늘 있잖아요. 64페이지. 64페이지 한번 넘어와 볼까, 예? 예, 64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 자, 64페이지. 구.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안나 머무시기를 청하다. 청불조심은이다, 그지? 청불조심은. 아이고, 참 맞습니다. 청불조심은. 아이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선지식이 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면서 항상 우리한테 있잖아요. 좋은 법문, 좋은 말씀을 갖다가 우리를 깨우치는 좋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일곱 번째 되겠죠? 일곱 번째. 청불 조세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갖다가 청하는 원. 아시겠지, 그죠? 청불조세원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지? 열반에 들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세상에, 인간이 셋째 아닙니까? 세상에 머물기를 청하는 원. 오랫동안 사시기를 청하는 원이다, 그지? 우리가 저 항상 있잖아요. 끝날 때, 예, 우리가 뭐 사내가 대신에 우리는 있잖아요. 보현행원. 우리 저 있잖아요, 그죠? 환경 보현행운품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보현행운을 맨날 부른다, 그죠? 항상 그 말입니다, 그 말. 지금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오늘 그거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4페이지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구,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다. 자, 부차 선남자, 또다시 선남자야, 선제동자야. 말하자면 청불조세자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물기를 청한다는 것은 이 놈자잖아. 뭐 그냥 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 새기면 될 것 같아. 예. 소유 있는 바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에 있는 일체 불찰 일체 부처님 국토에 있는 극미진수 재불열애가 일체 모든 부처님 국토에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 열애가 장욕시현 반열반자와 급제보살 성문영각 유학무학 내지 일체 선지식을 아실 권청하여 막입열반하여 이래 되어 있다, 그지? 아이고, 그 너무 길어가지고 좀 끊어봅시다. 자. 있는 바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에 있는 일체 모든 부처님 국토에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 열애가 부처님께서 장차 열반에 들려고 한다든가 있잖아요, 그지? 이게 뭐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보살과 성문과 영각과 유학은 배움 중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무학은 배움이 끝난 사람. 우리 아란이라고 합니다, 보통. 내지 일체의 모든 선지식을 아실 권청, 나는 모두 다 이제 권청하겠다. 막입 열반. 열반에 들지 말라고 나는 권청하겠다. 좀 재벌났는데 열반에 돌아가시지 말고 오랫동안 난다 사십시오. 이렇게 권청하겠다 말이야. 그걸 갖다 어떻게 하냐면, 경어 일체 불찰 극 미진수 급토로. 일체 부처님 국토에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수와 같은 급이 지나도록 있잖아요. 나는 안 한다, 막. 왜 그렇게 하나 권청을 하느냐. 그게 뭐냐면, 위옥이랑 일체의 중생. 오랫동안 사시면서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이롭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있잖아. 제발 좀 만나. 열반에 들지 말라고 나는 권청하겠다. 이 말이. 다 아시겠지? 무슨 말씀인가, 그죠?
여기 있잖아, 부처님뿐만 아니다. 모든 보살들, 그 다음에 성문 영각 있잖아, 그 다음에 유학, 무학, 뭐 또 일체 선지식들한테 나는 항상 권청하기를 갖다가 제발 좀 열반이 들지 말고 오랫동안 사시면서 있잖아, 우리 중생들 좀 이롭고 이롭고 즐겁게 있잖아, 하려고 하면 오랫동안 사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항상 권청해. 열반이 제발 들지 말라고 권청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요시 허공계전하고 중생계전하고 중생업전하고 중생번뇌진 하야도 아차 권청은 무유궁진인 이래야 되냐. 이와 같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아차 권청은 무유궁진이니 나의 이와 같은 권청은 담이 없음이니. 참냐, 참 나는 항상 권청하겠다. 제발 열반이 들지 말고 오랫동안 나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나는 항상 권청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지? 염념상수가의 무유간단이니 생각 계속해서 있잖아, 중간에 끊어짐이, 권청하는데 끊어짐이 없기를 신구의 삼업으로 하는 데에서 무유필입니다. 신구의 업으로 무리필입니다. 신구의 삼업으로 하는 권청에 있어가지고 있잖아, 피곤해하거나 나는 실증을 내지 않게 항상 나는 권청을 하겠다, 이 말이다. 그지? 항상 이런 자세가 돼 있지. 우리 자 그러면 해설과 한번 읽어볼까요? 자, 65페이지 중간에 그 해설이 있습니다. 그지? 보살님, 65페이지, 예, 예. 65페이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해설. 그 많고 많은 사람 부처님들과 일체 생명 부처님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보살피며 오래오래 사시도록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로만 있잖아, 오래 사에서 가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돌봐드리고 의료와 약을 제공한 이런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보살의 필수 덕목이다. 그 주위에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 계시고 하면, 선지식들 계시면 그 누굴 맞다나 돌볼 사람도 없으면 우리 가가지고 있잖아,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우리가 또 있잖아 차로 또 모시고 가서 있잖아, 이렇게 좀 병원에 좀 갔다 와오고 일어나나 좋은 일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있잖아 하고 있잖아, 실천은 안 따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법망경이라는 경전입니다. 예, 경전에 법망경에 우리 그 개화 관계되는 있잖아요, 경전입니다. 병든 사람을 보고 간병하지 않으면 보살계를 범하는 것이라고까지 경고하고 있다. 그 출구에서 법망경에는 아픈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예, 간병하지 않으면 아픈 부모 있잖아, 뭐 일가 친척들 아는 사람들 있는데 보고 삐죽 보고 있잖아요. 예, 간병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나 모르겠으니 보살계를 범하는 그렇게 해놨잖아요. 걔 그 파괴하는 게 해놨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낳나 더욱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며 특히 사람들의 수명을 더욱 오래 지속하도록 하는 일이 만약 가능하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만나 만약에 내가 이렇게 조그만 있잖아요, 선행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하면 그보다 큰 공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어떤 생명이든 생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극히 존귀한 것이다. 그 줄 것이 뭐 어떤 생명이든지 있잖아요, 뭐 사람이든지 이제 개미든지 전부 다 있잖아, 생명은 다 소중해. 우리 그런 이런 거 생각하면 있잖아, 우리 뭐 낚시라든가 있잖아, 사냥 그거 생각하면 해보겠어. 나는 재미로 있잖아, 취미로 뭐 낚시한다 사냥한다 그 안 물어보이소. 저쪽에 저 뭐 봉화 있잖아, 어느 축제 샀고 그런 데 가지 마이소. 절대 제발 가지 마이소. 청도 소싸움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불자들이. 그런 데 가서 이제 그거 보고 박수 친다, 말도 안 되지. 그래, 불자도 아니지 그건. 정말입니다.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저 뭐 얼음 깨가지고 뭡니까, 저 화천에 그 뭐 어딥니까, 양궁입니까 그 뭐 이제 겨울 되면 있잖아 뭐 그 낚시하는 거 봤지. 그런 가지 마이소. 우리는 역지사지 입장을 딱 바꿔놔 생각해 보이소. 어느 축제, 은호한테 물어보세요. 그 은호는 그날 제사날인데. 그거 진짜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예, 예. 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죽음을 앞둔 어떤 사형수가 남긴 글이 생명의 존엄성을 갖다 일깨우며 우리들을 감동시킨다. 감방 한 모퉁이에서 꾸물대는 작은 벌레를 보고 차라리 저 보잘것없는 미물이 되어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한다 하였다. 참 맞습니다. 그 사형수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거기 조그만 있잖아, 뭐 개미라든가 있잖아요, 조그만 벌레가 기어가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하, 내가 저 개미가 돼서 뭐 얼마나 좋겠노,
이상하고 우리가 뭐 우리는 모르고 이제 사니까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을 권장한다. 방생 아시지? 방생을 권장한다. 방생을 하면 그 줄 거 있어. 방생을 권장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불살생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뭐 일개가 10개 중에서 1개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살생하지 말라 돼. 모든 생명 죽이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스케일이 커. 아이고. 뭐 그런 그 사람들은 뭐 있잖아요. 뭐 개 같은 거 막 뭐 복날 있잖아요. 뭐 그 잡아먹는 걸 갖다가 그렇게 뭐 그걸 아주 있잖아. 막 의시되고 하더라고. 진짜 그거는 정말입니다. 걔한테 물어보이소 우리가. 참 완전 참네. 자 방생을 하면 내 생명도 건강해지고 그 줄 다 꺼있어. 줄 한 두 줄 꺼야 됩니다. 건강해지고 생명이 연장된다고 가르친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저 환경 공부하러 이제 저 부산에 가는데 무비선님 법문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부산에 뭐 있잖아요. 건설회사 사장님 할머니가 모친이 104세까지 살았답니다. 104세까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딸린이 있잖아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막 49세 지낼 때 있잖아요. 가족들이 막 손자까지 뭐 손녀까지 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제? 다 왔을 때 스님께서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했대요. 할머니가 장모님께서 어머님께서 104세까지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느냐. 할머니가 있잖아요. 뭐 정손자, 뭐 고손자까지 생일 날짜를 다 적었답니다. 달력에 다 적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회사 사장인데 사장한테 전날 이야기한답니다. 내일 난 누구 생일인데 기사 딸려가지고 내한테 보내라. 자네는 나 택시 타고 나 사무실 출근하고 손자 있잖아. 뭐 미늘이 안나 뭐 할 것이 전부 다 있잖아요. 그날 되면 방생을 했다. 방생을 내가 104세까지 살았다. 박수 한번 치네. 박수. 아이고 할머니, 우리 할머니 극락 왕생하고도 남았어. 내가 볼 때는 생일날 있잖아요. 뭐 고손자 정손자 뭐 사이 있잖아. 딸 갈 것 없이 전부 다 방생을 했다. 뭐 외손자 뭐 갈 것도 없고 있잖아요. 그래가 104세까지 살았대요. 요 책에 돼 있잖아. 방생을 하면 나도 건강해지고 오래 산다 이래 돼 있어. 오래 산다. 오래 살고 싶으면 방생하였어. 방생도 있잖아. 물론 물고기 낳아주는 것도 방생이지만도 이런 수성한 있잖아. 아미타 전수 연불이인데 한 사람 데려와가지고 제가 지금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여 와가지고 만약에 나무아미타불 연불해가지고 극락 갔다. 방생하고는 비교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정말입니다. 이런데 만약에 있잖아요. 인간 방생 가잖아요, 우리가. 뭐, 불성 방생, 뭐, 미물 방생 해서 뭐를 샀는데. 우리들 가는데, 이런데 한번 그 사람이 있잖아, 와가지고, 남아미타불 연불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있잖아, 극락 갔다. 최고의 방생이지, 그보다도 있잖아요. 그보다, 그 뭐, 간 사람은 있잖아, 이야기 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은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인연 지유 준 사람 공덕. 다음 시간에 전부 다 한 사람 다 데려옵니다. 이 책이 내가 없으면 내가 뭐, 서울에 주문을 해서라도 지금 가볼게. 아이고, 참네. 이 책에 돼 있잖아, 이래. 아이고, 참네. 자. 미물까지도 방생하여 죽을 목숨을 살리는데 하물며 사람 부처님의 병을 낫게 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진정한 큰 복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제? 그 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중생들 병 있잖아요. 우리 마음 병 많지? 뭐 답답한 병 많잖아요.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분들 여기 와서 이런 거 공부하면 다 나서 병원에 가서 정신과 전에 가서 치료받아가 될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 공부하면 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낫게 되어 있어. 저번에 그때 우리 그때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15가지 공덕 중에서 9번째 있잖아요. 능덕 수가 않겠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수명이 연장이 되고 건강해진다 해놨잖아요. 연불을 하면. 그것도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라 저는 그 15가지 공덕 그게 있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나온 말씀을 축약해가지고 그래 만드는 거라.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 딱 돼 있습니다. 그지? 자. 한두 번으로
하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홍계가 끝나고 중생이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날 때까지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모든 능력을 다 기울여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그죠? 불자들 의무고 있잖아요. 그죠? 아시겠지? 그죠? 오늘 이 여시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아이고. 대만강굴 환경. 오늘 뭐 불도 안 오는데 고생들 했습니다. 예, 예.